요한복음은요, 365, 141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사역자 이종진 목사님의 찬양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는 판단력의 은혜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무지함을 꾸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남의 진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시간이 은혜였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기회가 은혜였고 가르침의 내용과 진리가 은혜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고 나섰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할 만한 위치에 있지만 이 질문으로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은혜는 비난을 각오하고 진리의 예수님을 변호하러 나섭니다.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단을 하느냐?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남의 진리를 배운 뒤에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본 듯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심을 확인한 듯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변호에 나섭니다.
아무리 율법의 전통에서 자랐어도 그 전통에 의해 아무나 무엇이든지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은혜조차도 함부로 판단하고 가로막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은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판단력을 키워 진리를 변호하는 능력을 생성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배웠지만 율법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율법의 조항에만 얽매여 있습니다. 율법의 조항을 매우 협소하게 적용하여서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율법을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라고 무시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의 귀가 닫혀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나서서 율법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들었으면 행한 것을 살핀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은혜를 알면 바른 판단력이 생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르게 판단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바르게 판단하여 반드시 믿음을 갖는 은혜를 베푸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